안녕하세요. 박미경의 긴급지압 119. 박미경 한의사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저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? 머리야. 어제 너무 술을 많이 마셨나. 머리야. 속 안 좋아. 소주병 보니까 속 더 뒤집히네. 아이고. 이럴 땐 여기를 누르세요. 숙취로 고생할 때에는 여기를 누르세요. 바로 내관혈입니다. 일단 속이 뒤집어질 때, 구역질이 날 때는 무조건 내관혈을 기억하시면 됩니다. 내관혈은 어디 있냐면 손목 주름에서 손가락 3마디 정도 내려간 거리에 두 개의 힘줄 사이에 쏙 들어간 부분이 내관혈입니다. 내관혈은 내부 장기를 관장하는 혈이기 때문에 5초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으로는 머리가 너무 무거워요. 막 지끈지끈 깨질 것 같고 한 잔만 덜 마실걸 이럴 때 있잖아요. 이럴 때 머리를 좀 자극해 주시면 상쾌해지는 그런 지압점이 있는데요. 바로 백회혈입니다. 백회혈은 우리 몸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혈자리인데요. 코에서 이렇게 뒤로 똑바로 올라간 선과 양 귀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백회혈입니다. 여기를 손가락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은 꽤 아픈 자리가 있어요. 그래서 고기를 딱 잡아가지고 꽉꽉 눌러주시면은 숙취로 인한 두통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. 네, 제일 중요한 거는 한 잔 덜 드시는 거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. 탈수가 됐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좀 염분이나 뭐 그런 전해질이 녹아있는 국물을 좀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. 그 다음에는 간에서 알코올 해독하기 위해서 당분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혈당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박미경의 긴급지압 119에서 알려드리는 지압은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쓰는 지압법이고요. 만약에 증상이 계속되거나 몸이 불편하실 때에는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서 진단과 치료를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.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